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뭘까요? 현대해상과 대한항공, 코스맥스, W게임즈, 해성DS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휴젯, BHI, T로보틱스, 폴라리스 오피스, 랩지노믹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엄선해서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더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까?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 가격 알려주세요. 중장기 아니면 단기로 가져갈지 전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여섯 번째 종목 현대해상 말씀드릴 텐데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우선 3분기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실차 손실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긴 합니다. 뭐 하지만은 그 전에 그 부담감이었던 이제 9세대 어떤 실손보험 쪽에서의 이 요율 갱신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부담이 많이 축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보험업종 안에서도 현대해상에 대한 좀 기업을 오히려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우선 지금 이제 3분기 때 실적은 2,894억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도 28% 이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 예실차 손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축소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이 부분은 4분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장성 이 인보험이죠. 이 보장성 인보험의 월납 보험료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 안정적인 그 보험료를 바탕으로의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런 예실차나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을 때의 우선 이 4분기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뭐 겨울 쪽으로 갔을 때의 이 보험금에 대한 이 증가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계절적 특수성은 분명히 좀 그 시장에서는 뭐 추정치와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현대해상이 이 보험 쪽도 실손 보험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해상 보험주 중에 하나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뭡니까? 네, 휴젯이고요. 휴젯. 이 휴젯은 그 바이오 의약품 전문 업체이기도 한데 그 주가가 계속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신규를 접근하기에는 이제는 좀 쉽진 않아요. 것 같고 기존에 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2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39% 증가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실적은 매우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컨센을 상회를 했다는 점이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HA 필러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그 4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인 그 웰라주라고 있는데 이걸 또한 이것에 대해서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고 또한 면세점 입점 등을 통해서도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 보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의 그 매출에 대해서도 35% 성장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스위스 허가 획득 그리고 파트너사인 뭐 크로마와라고 있는데 이 협의 아래 50유닛을 제외한 전품목에 대해서도 유럽 지역의 운영 권리를 좀 확보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긴 한데 사실 이 외에도 지금 지난 17일 때 보틀렉스에 대해서도 중국 직판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적인 수요가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환사채 만기를 통해서 연장을 했던 그 금액대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높은 구간이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신경 쓰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휴젤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대한항공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네. 뭐 대한항공 뭐 3분기 실적도 이 예상치부 대비해서는 좀 낮게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대한항공의
이런 불확실성보다도 재무적인 부분은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 부분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부채비율이 한 188% 많이 낮아졌죠. 또 신용등급도 상향되면서 재무구조가 좀 개선이 되는 구간인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 7월 중순부터 주가가 떨어지면서 회복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뭐 그전에 국제 운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운임 단가가 낮아지는 부분 또 이제 아시아나에 대한 인수에 대한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저평가 기회로 계속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분기 때는 예상보다도 국제 운임은 견조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 때가 약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임에 대한 국제 운임에 대한 상승 부분은 3분기 때도 보시다시피 상승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하락으로 간다는 부분은 거의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대한항공의 화물 쪽에서의 수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그 전에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매수 관점 접근해서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종목들 잘 살펴보겠고요. 이번에는 반조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BHI고요. BHI. 이 BHI는 발전용 제철용 산업설비 설계 생산 전문 업체이긴 한데 대부분 좀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좀 상승할 수 있는데 사실상 주가는 그렇게 뭐 크게 상승했던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매수 포인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BHI의 경우에는 좀 빠르게 단기적인 흐름들을 통해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좀 3분기 때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적 그 영업이익이 한 38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보다도 한 132% 증가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이게 뭐 3분기 그냥 실적 포인트가 아니라 누적 실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이 누적 실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원전 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차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규 수주에 따른 증가가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도 배열 회수 보일러를 통해서도 4분기 실적을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그 폴란드 원전 40조 원 그 규모의 협력 의향서 체결이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동사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BHI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코스맥스요. 3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뭐 작년 대비해서 69%까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네. 원래 이제 3분기 때가 전통적으로 이제 OEM 모뎀 업체들은 약간 좀 비수기 개념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매출은 고성장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해외 쪽에서의 어떤 수출도 수출이지만 우리나라 한국 법인 쪽에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전에 이제 코스맥스도 우리나라 법인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 수출이나 해외 쪽 기업들한테 수주받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수정치를 높였지만은 오히려 좀 3분기 때는 이 한국 법인 쪽에서의 실적이 좀 견인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중소 어떤 인디 브랜드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디 브랜드 쪽도 그렇지만은 인디 브랜드와 한 발짝 업그레이드된 이 고수익 신제품에 대한 부분이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의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속도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중국 법인 쪽에서의 이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광군제, 뭐 관련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 대비해서는 시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높게 평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중국 법인이 왜 인도네시아 쪽에서의 땡!
네. 네, 여기까지 소개 들어봤습니다. 코스맥스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그 이후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T로보틱스인데요. T로보틱스?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T로보틱스는 네. 못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 진공 로봇 그리고 이송 모듈 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재무적으로 2021년 이후로는 좀 늘고는 있지만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수의 로봇 기업들이 영업 이익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LG 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 SK온양의 그 2차 전지 쪽에 AMR 로봇 양산을 좀 시작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로봇과 관련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반도체나 물류, 전기 전자 쪽에서도 이러한 AMR 그 로봇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현재 대기업과도 좀 어느 정도 로봇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 공급 그리고 양산 거점 확대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 북미 시장 공급 로봇 공급망을 강화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T로보틱스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능형 로봇법 뭐 개정안에 따라서 뭐 대부분 조정을 받았지만 AMR의 경우에도 자율 로봇 그 주행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하고 조정 시 계속 좀 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하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로보틱스 오히려 눌릴 때마다 조금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자라는 전략 소개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입니다. W게임즈. 우선 W게임즈 최근 주가 흐름이 좋죠. 뭐 이제 3분기 시점 봤을 때도 541억 작년 대비 13% 이상 늘어났는데 네. 우선 그 예상치가 지금 470억대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유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그 W게임즈는 이 소셜 카지노 뭐 게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외형 성장, 뭐 매출액은 오히려 좀 작년 대비 줄어들었죠. 이 외형 성장은 좀 줄어들었지만은 이 마케팅비나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을 이 W게임즈가 통제를 잘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3분기 시작 때 증명이 됐는데 뭐 4분기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 마케팅비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계속 집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영업이익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네이션이죠. 이 W게임즈가 인수한 유럽의 이 게임 기업인데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슈퍼네이션의 그 아이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쟁 구도가 그렇게 심화된 그런 상황은 네. 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 슈퍼네이션을 통한 이 이익 구조에 대한 부분은 계속 베이스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 또 신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쇼저카 신작인 판타지 슬롯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 때 지금 땡. 네, 여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W게임즈 한번 저희도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매번 그 갖고 나오는 그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을 통해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그 관점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뭐 대표 제품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그 2021년, 22년 말 기준으로도 뭐 1억 명 이상 가입자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가입자를 통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네.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통해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실현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2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798%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이 1600%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실적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 실적은 아닌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에서도 뭐 이슈가 있었던 게 뭐 자사 오피스 웹 기능을 통해서도 이달 중에 뭐 서비스 연동에 대한 이슈도 좀 나오긴 했지만 이 이슈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에도 지금 그 폴라리스 오피스 앱을 통해서도 B2B 그 사업 영역을 좀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문의가 굉장히 좀 많다 합니다.
그만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니까 뭐 상승을 보이고 또 재차 좀 조정이 나와주고 하기는 하는데 네. 뭐 크게 낙폭을 보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지금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살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해성 DS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선 뭐 지금 IT 수요가 좀 둔화되는 과정에서 해성 DS의 어떤 실적이나 또 수주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좀 다운되는 경향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해성 DS에 대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이제 IT 수요 개선이라기보다도 기존의 이제 DDR4에 대한 수요가 지금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DDR4까지도 DDR5까지도 수요가 개선되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은 네. 이 해성 DS의 리드 프레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전방 산업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해성 DS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해성 DS 저는 가장 큰 장점이 그 전에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기술력에 대한 이 글로벌 고객사들의 어떤 레퍼런스나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좀 잘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만 좀 좋아지는 메모리 시장 쪽만 조금만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이 해성 DS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의심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6만 7천억까지도 지금 이상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조지만 생각보다는 아직 덜 올라왔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해성 DS까지 소개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알려주시죠. 네,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 이 랩지노믹스 체외 진단 서비스 및 그 제품 개발 그 생산 업체긴 한데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98% 감소를 했는데요. 사실상 실적인 부분들보다 앞으로에 대해서 전망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북미 쪽 체외 진단기에 따른 수익성이 좀 개선될 가능성을 좀 점쳐두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그 내년부터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북미 사업에 대해서도 5천억 이상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클리어랩 인수 효과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한 8월인가 그 당시 때 이제 클리어랩 인수했을 때 굉장히 좀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 그게 실적이 지금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또 다른 클리어랩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3,500원 아래대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오늘 좀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DTC 검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DTC가 소비자 대상 그 직접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됐을 때는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난 15일 때 정부에서 DTC 유전자 검사에 따른 허용 범위를 그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쪽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 이슈와 같이 좀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순수 바이오 쪽이 아니라 그 헬스케어 쪽과 진단 쪽이기 때문에 주목은 계속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랩지노믹스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들 가운데 탑픽을 골라보고요. 가격 전략까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성욱 차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좀 대형주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네. 지금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항공? 목표가 25,000원, 손절가는 20,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목표가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이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 매수가는 현재인데 좀 적은 비중으로 계속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200원인데 1차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4,200원은 1차 목표가로 지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190원이면은 그때는 좀 장기적으로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과 랩지노믹스 오늘 탑픽으로 두 분이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가격 전략도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적어두시고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